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실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로봇 관련 섹터입니다. 이미 연초 들어서 상당히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섹터이고, 말씀드렸던 CES 쪽에서도 이제 존디어라는 농기계 업체에서도 로봇 트랙터를 출시할 만큼 시장에 관심이 많았던 섹터입니다. 삼성전자에선 연내 EX1이라는 로봇 관련 시니어 케어에 특화된 보조 로봇 기구를 좀 출시할 예정이라고 언급을 하였던 것처럼 단순히 CES뿐만 아니라 이제 연내까지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섹터 중 하나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에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로봇 회사에 약 590억 원 가까이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진행을 하였고 지분율이 약 10% 가까이 되는 부분을 확보하면서 삼성이 로봇 산업에 크게 뛰어들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로봇 산업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시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시장이 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미 두산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현대차에서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LG전자에서는 LG 클로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18년도부터 국내외 공급을 꾸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 삼성전자도 진행을 하였다라는 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맞추어서 로봇들, 이제 임금이 높아짐에 따라서 로봇들의 수요도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는 점 체크하실 수 있고, 로봇 기계를 좀 보실 때는 아무래도 레인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영업이익이 작년 흑자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로봇 기업들은 흑자 전환,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상당히 많이 없기 때문에 선별하실 때는 꼭 각별히 주의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로봇 관련해서 최근에 시장의 관심 꽤 커지고 있고 시장 자체가 좀 커진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점을 보십니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회사를 보실 때는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숫자가 나온다고 표현을 하죠. 이제 흑자가 나오는 회사들을 좀 관심을 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SPG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SPG 같은 경우는 국내의 모터 그리고 감속기 부분을 대표적으로 이제 수출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봇향 감속기 또한 이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 비중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터와 감속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이며 해외 매출 비중이 약 70% 이상인 만큼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 정밀 모터 기계 쪽을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감속기라고 하시면은 조금 의아해하시고 사실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품이 움직일 때 모터가 꼭 필요합니다. 그 모터의 그 출력을 줄임으로써, 말 그대로 감속기가 출력을 줄임으로써 높은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모터의 부품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좀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모터 같은 경우에는 정규 규격 사이즈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속기는 부품으로 꼭 필요하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국산화에는 성공을 하였고, 사실 글로벌적으로는 일본 제품이 좀 경쟁력이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배제하고 나서도 가격과 납기 능력을 통해서 이미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어떻게 보면 삼성 이미 해당 당사의 경우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SMS의 반도체 장비에 18년도부터 꾸준하게 납품을 함으로써 공급 레퍼런스는 이미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속기 부분을 보실 때 SPG를 꼭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3분기에는 매출액이 약 1,0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59억 원으로 다소 전년 동기 전분기 대비 좀 다소 아쉬운 실적이었지만 22년도 실적을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좀 올라왔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년 실적을 좀 예상해 봤을 때는 사실 모터 같은 경우에는 산업 사이클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 전망이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저하고와 발맞추어 좀 진행이 되겠지만 미국 진출 꾸준하게 잘 되고 있고 미국의 모터와 감속기 수출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3년에도 이러한 부분들 작년에 이어서 꾸준하게 좀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쪽 꾸준하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꼭 숫자가 나오는 쪽 보실 때는 SPG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가격은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 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 SPG에 대해서 베스트 픽, 탑픽으로 꼽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기대감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이현석 대리님께서도 오늘 시장에서는 SPG 함께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